네, 안녕하세요. 트윈스볼 투나잇 양사장입니다. 정말 길고 길었던 후반기의 시작과 함께 진행된 연패. 드디어 LG 트윈스가 탈출하는 데 성공을 하면서 4연패에서 탈출을 했고요. 또 손주영 선수가 후반기 첫 등판에서 상쾌한 피칭을 보여주면서 오늘 승리를 거뒀고, 사실은 타선도 어제 경기에서부터 잘 맞은 타구들이 나오고 조금 살아나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어제 경기는 뭐 더블아웃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신민재 선수가 2루타를 쳤을 때 오지환 선수를 홈에 돌리지 않고 투아웃에서 세운 그 박용근 코치의 잘못된 판단, 요것 때문에 저는 어제 그렇게 무기력하게 완패를 했다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서 추격을 했으면은 뒤에 이제 흐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고 봤는데, 어쨌든 연패 중이기 때문에 그런 실수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고, 어제까지는 오늘은 또 선수들이 초반에 점수를 내니까 또 손주영 선수 잘 던져주다 보니까 연패를 또 끊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참 불펜이 좀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많은 점수를 뽑아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를 꺾고 4연패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대전 하나생명 이글스파크에서 열린 하나와의 경기, LG 트윈스 7대3의 승리를 거뒀는데요. 손주영 선수가 6이닝 무실점, 시즌 6승째를 달성을 했고요. 오늘은 타격이 좀 부진했었던 박혜민, 오지환, 김현수 선수의 타격감이 좋았습니다. 박혜민 선수는 슬라이딩 도중에 다쳐서 교체가 되긴 했지만, 또 어제 멀티히트, 오늘 홈런을 기록을 하면서, 또 김현수 선수도 또 멀티히트를 기록을 하면서 두 선수 모두 역시 이 염병엽 감독과 타격 코치의 조언, 폼을 올 시즌에 수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기본적인 폼으로, 잘 쳤을 때의 폼으로 돌아가라. 폼 바꿔서 좋았던 타자들 한 번도 없다. 계속 시즌 중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부진이 이제 깊어지니까 선수들에게 한 번 더 메시지를 남겼고, 그래서 박혜민 선수가 홈런이 나왔고, 김현수 선수도 이제 김현수답게 치는 게 오늘 또 멀티히트를 만들어내면서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지환 선수도 최근에 돌아와서 감각을 끌어올린 후에 오늘 또 좋은 타격을 보여줬고요. 또 새로운 4번 타자 문보경 선수의 맹타가 있었습니다. 자, 정말 슈퍼손, 팀이 위기에 빠졌을 때 손주영 선수의 호투가 빛을 발하였습니다. 사실 손주영 선수가 풀타임 1년차라서 좀 더 긴 휴식을 취하고 후반기를 마지막 순서로 들어오게 됐는데, 앞에 투수들이 어쨌든 뭐 좋은 내용을 보여준 뭐 엔스나 뭐 퀄리티 스타트를 해준 뭐 최원태 선수나 임찬규 선수와 같은 그런 피칭을 해준 선수들도 있었습니다만, 켈리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많은 실점을 하긴 했지만, 그런데 선발 승관은 유독 연이 없었는데 우리 또 손주영 선수가 무실점 호투를 해주면서 후반기 LG 트윈스 첫 승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손주영 선수는 역시 긴 휴식을 바탕으로 많은 변화구를 던지지 않아도 직구 위주로 시원시원하게, 뭐 제구도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스트라이크 좀 근처에 던지면 타자들이 힘에서 좀 밀리는 그런 듯한 모습이 있었고, 또 다섯 개의 피안타를 맞았지만 볼넷이 적었기 때문에 또 6회까지 끌고 갈 수가 있었고, 세 개의 탈삼진을 뽑아내면서 무실점으로 피칭을 잘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간이 들어가는 슬라이더도 너무나 좋았고요. 커브와 포크볼도 잘 사용을 하면서 직구가 베이스가 됐기 때문에 손주영 선수는 아주 아름다운, 이상적인, 손주영 선수 잘할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피칭을 해줬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하나 입장에서는 손주영 선수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이후에 6년 만에 하나전 등판이었기 때문인데, 2018 시즌부터 2024 시즌까지 이 한화의 라인업을 비교해 봤을 때 라인업에 들어갈 수 있는 선수가 많이 없거든요.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근데 손주영 선수가 본인도 조금 한화 타자들이 어려울 수 있는데, 특히나 어제 집중력 있게 점수를 많이 뽑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잘 대비를 해서 박동원 선수와 게임 플랜을 잘 짜온 것 같습니다. 손주영 선수 호투로 인해서 LG 트윈스 후반기 첫 승을 거두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초반에 오늘은 타선이 터졌는데요. 홈런 포함 3득점으로 1, 2회 기선 제압에 성공을 했습니다. 1회 초 시작하자마자 홍창기 선수가 물러났지만 문성주 선수의 안타가 나오고, 선발 라인업에 복귀한 김현수 선수가 또 안타를 치고 나왔고, 문보경 선수가 또 새롭게 4번 타자로 나오고 있는데 역시 득점권에서의 안타가 나오면서 원아웃 만루 찬스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박동원 선수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오지환 선수의 1타점 적시타, 만루에서
2차전에서 두 점을 뽑아내면서 어제 하나가 말루에서 초반에 많은 점수를 뽑아내면서 우리가 따라가기 어려움이 있었죠. 우리도 두 점이라는 최소한의 점수를 뽑아주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초반에 기선제압에 좀 성공을 했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 사실 오늘 오스틴 선수가 감기 몸살로 인해서 결장을 했는데 또 김현수 선수가 익숙한 타선이 3번에 복귀를 했고 문보경 선수가 또 연결을 잘해줬고 뒤쪽에 나오는 박동원과 오지환이 또 타점을 올려주면서 LG 트윈스가 또 오스틴의 공백이 있었지만 또 점수를 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오스틴 선수가 들어오면은 김현수 선수, 박동원 선수, 오지환 선수가 5, 6, 7번을 나눠치겠죠. 예, 그래서 오스틴 선수도 빨리 복귀를 좀 해줘야 되겠고 이외에는 또 타격감이 부진했다가 희한하게 또 대전 원정에서의 기록이 좋잖아요. 박혜민 선수가 이번에도 또 홈런을 때려내면서 부진해서 조금 탈출하려는 듯한 모습인데 박혜민 선수는 좋은 컨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홈런이 나오는 타자지 홈런을 노리고 홈런 10개씩 치고 15개씩 치고 할 수 있다? 이런 타자는 아니기 때문에 예, 충분히 좋은 컨택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LG에서 이적했을 때 사실 2년간은 타격에서 그렇게 큰 구멍은 아니었거든요. 올해 많이 좀 부진이 길어지고 있는데 좀 답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대0으로 박혜민 선수가 홈런을 뽑아내면서 한 점 더 추가를 했고요. 또 하나의 홈런포, 이번에 주인공은 문보경 선수였습니다. 문보경 선수가 6회 투런 홈런을 기록을 했는데 김규현을 상대로 김현 선수의 볼넷 출루가 있었고 문보경 선수 밀어서 좌중간 담장을 넘기는 시즌 12번째 투런 홈런을 때렸습니다. 문보경 선수가 후반기 팀의 4번 타자로 나오고 있어서 문보경 선수는 그래도 타격도 괜찮고 4번 타순의 성적도 특히나 출루나 장타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4번 타자로 나와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 또 홈런도 4경기에서 2개를 치고 있는데 이렇게 처음으로 커리어에서 4번을 치고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낸다면은 사실 언젠가는 문보경 선수가 3번이든 4번이든 중심 타선의 한 축을 맡아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올해 미리 딱 해서 적응이 된다면은 우리도 정말 배부르게 향후 10년 이상을 책임질 이 4번 타자 자원을 하나 확보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보경 선수의 4번 정착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홈런포가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보경 선수의 시즌 12번째 대전 하나생명 이글스파크 이제는 결코 작지 않은 구장 좌중간 깊은 곳으로 날리는 중요한 홈런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연패 기간이었고 사실은 5점 차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또 야구를 보면은 큰 점수로 앞서 나가고 있다고 해도 쉽게 뒤집히는 그런 게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투수들이 지쳐가는 여름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투수력이 좋지 않은데 우리도 좀 5점이었으면 좀 더 추가점이 필요하다 싶은 상황에서 8회에 또 추가점이 나왔습니다. 문성주 선수가 볼넷을 골라 나갔고 김대원 선수가 대주자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폭투가 나왔을 때 김대원 선수가 2루로 빠르게 또 진출을 했고요. 김현수 선수의 안타가 나오면서 노아웃 1, 3루 여기서 문보경 선수의 타구를 또 애매한 타구였죠. 유격수가 처리하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내야 안타 만들어지면서 모든 주자가 각 루에서 세이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루 주자 김대원 선수가 홈에 들어왔고요. 김현수는 2루까지 타주자 1루까지 진출을 했고 박동원의 삼진으로 바뀐 투수 김서현에게 삼진을 당하면서 원아웃이 되긴 했지만 오지환 선수가 김서현 선수의 직구를 타이밍 좋게 밀어쳐서 결국 1타점을 추가를 했고 역시 오지환 선수의 타격 페이스는 지금 좋다는 것이 김서현의 빠른 볼을 타이밍 맞춰서 컨택을 해낸다. 그 정도의 또 타격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컨디션 안 좋을 때는 오지환 선수가 한가운데 직구도 잘 헛스윙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컨디션이 좋을 때는 타구를 좌측 방향으로 보내면서 빠른 볼도 대처가 되는 그런 타격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7대0이 됐고 7점 차 그래도 우리 뒤쪽에 투수들이 조금 실점을 했기 때문에 이 두 점은 굉장히 LG 트윈스에게는 귀중한 점수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MVP 오랜만에 이겼는데 두 명 뽑겠습니다. 첫 번째는 손주영 선수입니다. 후반기 첫 승은 내 손으로 손주영 선수가 해냈고요. 6이닝 무실점 선발승이고 후반기 첫 승의 주인공입니다. 커리어 첫 대전 원정 등판이었고 이 등판에서 선발승 생소한 구장이고 사실은 손주영 선수가 등판한 구장에서 뭐 마운드 높이도 다르고 흙의 어떤 이 질감도 다르고 여러 가지로 투수들이 그래서 마운드를 미리 한번 밟아봐야 된다 하잖아요. 근데 대전 구장이랑 또 잘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좋은 등판을 해줬고 2024년 6월 6일 키움전 이후에 오랜만에 시즌 6승째를 달성을 했고요. 손정 선수의 무실점은
2024년 5월 11일 사직 롯데전 이후 두 달 만에 또 오랜만에 무실점 투구를 해줬습니다. 두 번째 MVP는 문보경 선수입니다. 이게 MG식 4번 타자.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이제는 2020년대 4번 타자로 하면은 아직까지 2024년이기 때문에 문보경 선수가 쭉 이름을 올렸으면 좋겠어요. 이제 한 2025년, 2026년 가면은 라인업지를 짤 때 라인업지에 프린팅할 때 4번의 문보경을 고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문보경 선수가 언젠가는 들어가야 할 자리, 이 4번 타자 자리에서 기대감이 좀 큰 상황인데요. 12개의 홈런을 쏘아 올리면서 커리어 하이 홈런 개수에서도 점점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고, 또 장타율도 사실 초반에는 이제 3할 6푼 3리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호준 타격 코치와의 만남 이후로 장타율이 올라갔고, 또 올 시즌에는 4할 5푼 8리로 시즌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 홈런 페이스를 보면은 더 많은 장타를 뽑아낼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만듭니다. 네, 그래서 좋은 이 우상향되는 장타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충분히 저는 20개 홈런 이상 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4할의 타율을 보여주고 있고 또 4번 타자로서 너무나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부담없이 4번째 타자라 생각을 하고, 또 문보경 선수는 사실은 부담감이란 단어에 어울리는 타자가 아니잖아요. 예, 또 등장곡도 다시 워너비로 돌아온 만큼 문보경 선수가 많은 홈런을 누가 뭐라 해도 기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시리즈 마지막 경기 켈리와 와이스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내일은 또 5시에 대전하나생명 이글스파크에서 원정 경기를 치르고요. 엠스플 중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방송을 마치기 전에 LG 트윈스 창단 첫 우승의 주전 선수이자 또 KBSN 해설위원으로 활동했던 이병훈 선수의 부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제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또 제가 학창시절에 중계를 항상 볼 때 고인의 재치 넘치는 멘트와 또 생동감 있는 중계로 항상 또 야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야구를 보는 데 있어서 즐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트윈스볼 투나잇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